당진시에서 신중년 은퇴 대비 평생학습 중년을 부탁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꽃꽂이 목공 같은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 과목당 15명까지 참여 가능한데요. 행복한 노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꽃중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진 시립도서관이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를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합니다. 서비스는 당진 시립도서관 5개소에서 유아 초등용 전집 도서를 두 달 동안 대출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집 대출 서비스로 아이와 함께 풍요로운 독서 생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비대면 플로깅 깨우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기술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컨설팅과 농업기술, 장비를 지원해드리는데요. 농업 능력을 탄탄히 다지고 싶은 당진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비대면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치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